그 아들만 셋입니다마는 애들한테 제가 키울 때도 항상 다른 건 제가 감독을 안 했어요. 글 쓰는 거, 일기 쓰는 거 하고 책 읽는 거. 네. 무슨 책이라도 읽으라 이거. 어릴 때 책 읽기 싫으면 만화책이든지 다 갖다 읽으라 말이야. 삼국지도 우리 막내는 읽기 뭐하니까 만화로 된 스물 몇 권으로 된 삼국지를 읽읍디다. 그거 다 알아요.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. 그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습관하고 글 쓰는 습관만 어릴 때부터 꾸준히 키워주면은 어디 어느 분야에 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할 수 있다. 그러려면 또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도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가야죠. 네. 그 제가 체험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우리가 흔히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이 카메라 좀 잡히나요? 네. 이게 일기. 이게 아마 1960년대 초반부터 한번 쓰시잖아요. 1966년도에 이 책은 지금 이건 1966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장 쓴 일기장입니다. 네, 이게 한문으로 옹동국민학교 그 당시 옹동 6학년 2반 이석연. 예. 이걸 여직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? 예, 제가 그 당시에 쓴 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쓴 일기는 아마 이게 지금 유일하게 보관이 돼 있어요. 이게 벌써 45년 전입니다. 이게 근데 이 일기를 제가 보면서 지금도 이 일기에서 쓴 내용하고 이제 기억에 머리에 이게 필름이 다시 이제 생생하게 화면이 이제 재생이 되고 있어요. 네. 한번 좀 그 추억 삼아 예. 그때 우리 소년 이석연의 사고의 세계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 보면은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촌에서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. 때문에 그런 네. 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뭐 네.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는 얘기 또는 뭐 이게 가재를 잡으러 갔다는 얘기. 나는 오늘 반찬이 나쁘다고 투정을 하면서 변도를 안 싸가지고 왔다. 그 당시는 다 도시락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. 일본 말로 변도를 썼습니다. 네. 아, 학교에서 우리 방끼리 1원씩 걷어서 30원짜리 공안안을 샀다. 터질 것 같은 놈을 샀다. 세체 시간에 차려고 하니까 터져버렸다.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절로 터졌다. 조금 있으니까 아주 완전히 터져버렸다. 그리고 특활 시간엔 6.25 노래 연습을 했다.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이 장면 이제는 기억이 나요. 그 당시 네. 애들한테 1원씩 걷어가지고 공을 샀는데 잘못 굴른 거예요. 이게 터져가지고 낭패를 당한 일인데. 지금 생각하시면 이런 그 어린 시절로부터 계속 되어진 그 나의 삶을 기록하는 습관이 오늘의 이석연에게 준 힘은 뭘까요? 글쎄요. 이렇게 함으로써 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바로 또 일기를 쓴 것 자체가 제 어떤 그 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겁니다. 제가 심지어 전방에서 그 저 군대 생활을 할 때 GOP, GP 들어가서도 쓴 일기가 있어요. 그 당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제 생활의 기록이자 지금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심찬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게 모든 생활 전체의 내 자산이다.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그걸 떠들러 보면은 정말 그 힘이 나고 또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해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고 이 일기는 제가 법제처에 있을 때 어린이 법제관을 운영했어요. 네. 그때 이제 학부모 우리 학부모님들 어린이들 초등학교 4, 5학년 어린이 법제관들 전국에서 뽑혀온 그 법제관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. 너희들 일기를 써야 한다. 또 책을 읽어야 한다. 말로만 일기 쓰려면 안 믿으니까 내가 이 쓴 글을 가지고 보고 다 읽어보라고 돌리기도 했습니다. 참 공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오셨지만 어린 시절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물에 빠진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 앞뒤 가리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 왜 그러셨어요?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 방죽이라고 큰 방죽에서 그 서로 수영 실력 자랑하는 뭐 이런 호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옆 동네에 사는 친구가 못 모르고 뛰어든 거예요, 벗고. 거의 뭐, 숨차서 뭐, 익사 직전인데 저는 그거 보고 저도 모르게 이제 옷도 안 벗고 뛰어든 거예요. 네. 계엄 정도는 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. 근데 하마터면 둘 다 죽을 수 있는, 지금도 아찔하는 아마 천우신조로 같이 살아났습니다만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, 호기도 중요하지만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내가 다시 뛰어들 수 있는 의협심이 있는가. 참 그때 그 순수한 그 나름대로의 그 정의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도 그 친구는 그 목회 목사가 돼서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만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. 만나고 싶어요.
법대처장 시절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당시에 보면은 이 불합리한 법령만 제대로 고쳐도 국민과 기업에게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. 그런 네. 그 보도를 제가 본 바가 있는데 네.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 노력하셨던 법령 개정이나 또는 네. 정비 그 결과 좀 말씀해 네. 주시죠.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기 좋은 법을 만들어서 같이 지키면은 우리 GDP의 1%의 이 저 상승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. 그게 GDP가 1%면 10조 원입니다. 네.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법령을 그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끔 대대적으로 고쳤습니다. 그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것이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운전면허를 지금처럼 취득하는데 그걸 간소해가지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됩니다만 우리가 그전에는 그 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은 면허증 제시할 때 그 못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. 근데 지금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. 그 넣으면은 자는지 그런 것은 이제 제재를 않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법령을 좀 정비한 그런 기억이 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이다. 법을 사람에 그 맞춰야지 사람을 법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. 제가 이게 제 평소 신조입니다. 네. 이제 우리 사회는 소위 그 정치 사회적인 그 패러다임의 논쟁이 한참 그 네.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뭐 과거의 등식으로 보면 진보냐 보수냐 네. 뭐 또는 젊으냐 늙으냐 뭐 등등의 이런 논의가 네. 있습니다만 우리 이석현 변호사께서는 어디 쪽입니까? 저는 요새는 저보고 보수주의자다. 또 보수에서 저를 이렇게 그 뭐 추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진보 보수 논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면 저는 굳이 그래서 제가 저는 헌법적 실용주의자다. 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? 저는 그 이 우리 사회가 어느 하나 큰 틀을 갖춰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. 잠시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주시면 네. 좋겠습니다만 그런 헌법 정신의 입각에서 가야 한다.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진보 보수보다도 헌법에 의해서 양자가 통합해서 같이 가야 한다.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제가 가령 그 이 그 헌법재판소나 이때 있을